안녕하세요, 여러분. 피터 중국어의 김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짧은 문장짓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우리말을 가지고 이 우리말을 어떻게 중국말로 표현하는지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? 자, 보실까요? 나 내일 여기 안 와. 어떻게 말하죠? 나, 와. 그렇죠. 내일, 밍티엔. 그렇습니다. 여기에 안 와? 이거 바꿔야겠죠? 그러면 안 온다 여기 안 온다 중말로 그렇습니다. 不来 여기 절 그렇죠. 읽어보겠습니다. 我明天不来这儿 그렇습니다. 하나 더 보실까요? 자, 나 내일 여기에 못 와? 아니 위에 것은 안 와였어요. 그래서 不来 했습니다. 근데 내일 여기에 못 와? 사실 우리말에 뭐 차이점 크게는 없습니다. 그렇지만 차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예, 그러면은 나는 와 내일 밍티엔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못와 여기에 못 온다 무슨 말일까요? 올 수가 없다는 느낌이겠죠. 그러면 올 수가 없다 어떻게 하죠? 뿌라이는 안 오겠다는 뜻이었습니다. 근데 올 수가 없어요. 어떻게 하죠? 그렇습니다. 바로 가능보어 넣으면 되겠죠. 그래서 라이블리오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절 그렇죠. 읽어볼까요? 워밍티엔 라이블리오 절 좋습니다.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. 자 보실까요? 나 내일 일이 있어서 못 와. 자 일이 있어요. 그래서 어떻습니까? 올 수가 없는 거예요. 자 문장 만들어 볼까요? 나는 와 내일 밍티엔 그 다음에 일이 있다. 중국말 어떻게 말하죠? 그렇습니다. 바로 요설 그렇죠. 요설 그 다음에 올 수가 없다. 라이블리오 읽어볼까요? 워밍티엔 요설 라이블리오 그렇습니다. 먼저 일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올 수가 없는 겁니다. 이해가시죠, 여러분들? 자, 계속 보실까요? 자, 보시겠습니다. 너 내일 왜안 와? 너 내일 왜안 와? 왜 이러면 우리는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? 왜이셔멉니다. 근데 우리는 오늘 왜이셔멀 쓰지 않을 거예요. 자, 그럼 뭘 쓰면 좋을까요? 같이 한번 보실까요? 너, 니, 내일, 밍티엔. 그 다음, 왜? 뭐가 있을까요? 왜이셔멀 말고 다른 게또 있습니다. 바로 뭐죠? 그렇습니다. 점마. 그렇죠. 그 다음에, 안 와, 뿌라이. 읽어보겠습니다. 니 밍티엔 점마 뿌라이. 학생들이 점마 뿌라이? 선생님 이게 어떻게 웨이셔 뭡니까? 자 보시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 점마 뒤에 동사가 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? 방식과 방법이라 그랬어요. 그래서 니 밍티엔 점마라이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? 너 내일 어떻게 올 거니? 그럼 나는 뭐라 그러죠? 워 밍티엔 쭈어 처라이 이러면 되겠죠. 나는 내일 차 타고 올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할수 있습니다. 바로 점머디에 그냥 동사가 오면은 뭡니까? 바로 방식과 방법을 묻습니다. 그렇지만 이 문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? 점머디에 부정사 뿌가 있고 라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점머 뿌 라이 이러면 읽어보겠습니다. 발생한 동작에 대한 원인을 물을 때 그래서 왜이셔머랑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니 밍티엔 점마 뿌라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. 자 그럼 메일을 넣어도 됩니까? 메일은 안 됩니다. 왜안 될까요? 밍티엔이라는 저 미래적인 시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. 아시겠죠? 만약에 니 주어텐 점마 뿌라이 이렇게 하면 또안 되겠죠. 그때는 어떻게 해야겠죠? 니 주어텐 점마 메일라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계속 보시겠습니다. 너 내일 왜못 와? 배운 겁니다. 읽어볼까요? 니 내일은 밍티엔 그 다음에 왜? 점머 그 다음에 못와올 수가 없어 뭐였습니까? 그렇죠. 라이블리오 읽어보겠습니다. 니 밍티엔 점머 라이블리오 이해가시죠? 하나 더 보겠습니다. 오, 좀 문장이 기네요. 너 내일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와? 자 같이 가겠습니다. 너, 니, 내일, 밍티엔 좋습니다.
무슨 일이 있어서 못 와? 먼저 있어야겠죠. 그러면 뭡니까? 여우. 그렇습니다. 그다음 일입니다. 일은 일인데 어떤 일이죠? 어떤 일? 무슨 일? 그럼 뭘 써야 될까요? 什么를 써야 됩니까? 怎么를 써야 됩니까? 什么를 써야 되죠. 그래서 什么事儿 이러면 되겠죠. 자, 그렇습니다. 有什么事儿? 그다음에 못 와, 올 수가 없어. 来不了. 읽어보겠습니다. 明天有什么事儿来不了. 느낌 오십니까, 여러분들? 자, 보시면은 저기 점머 같은 경우는 한정으로 쓰입니다. 그러면 위에서 우리가 봤던 점머 같은 경우는 상으로 쓰는 거예요. 느낌 오시죠, 여러분들? 그래서 너 내일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와? 이렇게 하셔도 되고, 너 내일 어떤 일이 있어서 못 와?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점머를 써주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점머는 한정어에, 점머는 상황에 쓴다. 자,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니 明天 怎么不来? 두 번째, 니 明天 怎么来不了? 세 번째, 니 明天 有什么事来不了? 좋습니다. 예, 오늘 이렇게 첫 시간 중국어 장문짓기 한번 해봤습니다. 어떻게 여러분들 제 영상이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십시오.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 째쨘.